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십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그리고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청원 차장께서 지켜보시는 오늘장 특징이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한솔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동사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동사뿐만이 아니라 물류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결국에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철도가 되든 해상이 되든 기타 항공이 되든 전반적인 물류 운송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은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 2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 36%, 영업이익은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올해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의 기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되면은 동사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당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 역시 기술적인 부분인데, 동사가 어제 오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시장이 장 후반 소폭 밀리는 가운데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240일 기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내일 시가를 조금이라도 띄우고 출발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엄청난 거래량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실적도 받치고 있고 경제 상황도 조금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류 테마에 또 엮이게 되면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신고가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긴 시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윤석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오늘 좀 특징적으로 봤던 종목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그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에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매각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가 중남미 지역에서 대규모 수주를 했다. 그래서 88대 규모에다가 최근에 또 50대가 콜롬비아 쪽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138대 규모의 건설 장비를 수주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 오랫동안 발목을 잡았던 악재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두산 인프라 차이나를 둘러싼 재무적 투자자와의 6년간의 소송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주가에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급망 이슈라든지 또는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자재를 채굴하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증가될 거고 마진 확대가 기대될 거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도 한번 보면은요. 바닥권에서 지금 그 거래들이 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조금씩 입질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다만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십자형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추세적인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미국의 테이퍼링에 이어서 우리 국내에는 또 금리 인상이라는 또 이슈가 있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적당한 찬스가 오면 만약에 수익권이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조정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시장이 계속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쪽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왔던 상황인데요. 어제 1%의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은 6% 좀 급등하면서 8,490원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